마무리는 시황과 전략 관련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항상 두 가지의 키워드를 잡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은 지수가 좀 반등해야 되는데 여건 자체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죠? 특히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코스피에 이제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만 반등해주면 지수가 딱 반등을 할 겁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떤 한 종목이 끌어올릴 수는 또 없거든요. 개인 투자분들이 또 많이 매매를 하시고 성장주가 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코스닥이니까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는 흐름이 좀 안 좋았고 60일 이평선을 지킬 수 있을지 좀 깨트렸는데 깨트렸다가 회복할지 이게 좀 간당간당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장에 대한 분석이 헷갈리면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자 라는 관점에서 다음 주에 주초에 코스닥 시장이 60일 이평선 일봉상 안착시키면 그때는 한번 조금 더 비중을 늘려보시고 저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다음 주 초에 60일 이평선 위에 코스닥 시장이 안착되지 못하면 일봉상이요. 안착되지 못하면 그때는 여전히 좀 조심을 하시고 현금을 좀 확보하시고 종목에 대한 비중을 좀 축소하고 압축하고 이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주 코스닥 시장을 보는 키워드는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의 안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비중을 결정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 전략인데 음식료주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음식료주가 요즘에 보면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음식료주 매매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득이 3배 늘어났다고 해서 음식을 3배 더 많이 먹을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성장성이 이제 제한된 섹터다라고 해서 재미가 없었는데 요즘엔 조금 달라졌어요. 왜? 인플레이션,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그렇죠? 기본적으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곡물 가격이 다 치솟다 보니까 음식료 가격도 당연히 뜁니다. 요즘에 마트 가면은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음식료 업종은 일단 이런 부분들을 가격에 바로바로 전가를 시켜요. 특히 지금은 리오프닝 시대이기 때문에 음식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엄청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서 빨리빨리 가격을 좀 치고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좀 유리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기업의 가치를 사는 거니까 철저히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또 주식을 매매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음식료주가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개선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실제로 지금 음식료 관련주의 실적 컨센서스가 꾸준하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기업이 어디예요? 삼양식품, 그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 불닭 시리즈의 해외 수출 호조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꾸준히 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 측면에서는 좀 높아요. 그래서 음식료주를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좋은데 이제 고점에서 따라잡는 매매를 하시기는 조금 힘들고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봐야 제대로 된 매매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런앤런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이 시간 헤어지는 게 아쉬우신 분들, 장중에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특히 주식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주린이 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공부 정말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주말에는 푹 쉬셨다가 평일 장중에 제가 올려드리는 많은 정보들 또 참고하시고 또 교육 영상들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